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 모으기도 엄청 힘든데 SNS 상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서 그렇지 삶은 팍팍하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1억 모으기 힘들죠. 대다수가 1억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런 말 합니다. 요즘 1억은 돈도 아니다.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요즘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합니다. 1억을 모으고 그런 얘기하세요. 1억을. 아니 정작 1억을 모은 사람은 1억 가지고 할 게 없다. 1억은 돈도 아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정작 가진 것도 없는 사람, 돈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 어? 통장이 아니라 텅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이 요즘 1억 가지고 할 수 있게 뭐가 있어. 1억은 이제 돈도 아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1억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분들은 다수가, 그 대다수가 해당됩니다. 1억도 없는 사람이. 남자도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1억 모은 사람이. 그만큼 힘들어요. 왜냐하면 버는 돈이 뻔하거든요. 남자, 여자는 버는 돈이 뻔해. 1억 모으려면 일단 절대 단기간에 모을 수 없습니다. 예, 오랜 시간 걸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기준으로 잡으면 한 9년은 걸려요. 9년이 10년. 이 힘든 이유가 지금 달에 50만 원도 못 넣은 사람들이 많아요. 50만 원도. 그래서 일단 1억을 모으려면 저축액수가 많아야 돼. 저축액수가. 만약에 5년 안에 모으겠다고 하면 2,000만 원이에요. 그럼 2,000만 원이면 달에 170씩 넣어야 되는데 170은 진짜 어려워요. 대기업도 달에 170 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되죠. 170을 5년 동안 넣어야 돼.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직장을 안 잘리고 안 그만두고 5년 이상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면 돈이 끊기니까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모은다는 여러 의미로 대단한 거예요. 돈을 안 쓰고 모았다는 거. 그리고 직장을 안 그만두고 오래 다녔다는 거. 그리고 많은 유혹을 참았다는 거. 근데 요즘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남자 여자도 거의 없어요. 5,000만 원도 없어요. 5,000만 원도. 특히 SNS가 좀 여자분들을 좀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SNS가.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의 허영심을 극도로 반영하는 게 이 SNS예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보면 정말 여자분들이 봐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기하냐면 다 행복해 보여. 우울한 사진은 없어요. 행복한 사진만 가득해. 어디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쇼핑한 거 사진 올린다거나 거의 대부분 다 그래. 100명의 사진을 보면 100명이 다 똑같아. 차별이 없어요. 보통 여자분들이 인스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특색이 없어 이게. 거기서 거기야. 보통 대부분 그 공통적인 관심사에 몰려요. 명품, 쇼핑, 그리고 뭐 탕후루 좋아하는 것들, 음식 같은 거, 여행, 아니 사진 잘 나온 거, 이런 것들. 근데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여자분들한테 좀 안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안 부려야 되는 사치를 계속 부리게 만들어요. 여행을 안 가도 되는데 여행을 가야 되는 것처럼 자꾸 인식하게 돼. 탕후루를 안 먹어도 되는데 탕후루를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이게.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이건 남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인스타 보면 여자분이 다 이뻐요. 근데 현실은 안 이뻐요. 예, 여자분들이 올려치기 하기 가장 좋은 것이 인스타예요. 여자분 솔직히 사진 그대로 잘 안 올리잖아. 일단 1차도 아이폰으로 보정하고 2차로 또 어플로 보정하고. 예. 그래서 이상하게 여자분들 보면 팔다리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길어요. 약간 마네킹처럼. 그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 팔다리 비율이 안 맞아. 예. 눈코입이 뭔가 좀 따로 도나요.
너무 심해. 무서워. 어떨 때 보면 사진 무섭다니까? 약간 비현실적인 조제로 만들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해. 막상 만나잖아. 다른 사람 나와요. 다른 사람. 그래서, 너무 허영심을 많이 올려놔요. 이게 더 망가지게 만들어.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열심히 살고, 뭐, 노력하는 사람 있겠지만,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여자분들이 뭔가 돈을 모을 수 없도록, 사치를 부리도록, 만들어요, 이게. 이게 너무 안 좋아. 근데 이게 여자분들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그런 여자들이 남자들이 이제 바라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자분들 연애를 하더라도 오래 못 갈 거야. 결혼까지 가는 게 점점 적어질 거야, 이게. 연애는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되면 여자한테 손해거든요. 여자분들은 연애하다가 어느 나이 때 결혼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게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남자들은 그냥 연애하다가 이 여자가 뭔가 좀 상태가 안 좋다 하면 딱 사귀다 끝내는 식으로 갈 겁니다. 지금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무리 여자분들이 뭐 결혼 전 사귄다고 남자들이 중간에 깨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요즘에 파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연애만 하고 나이만 차버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돼서 일정 나이 되면 연애조차도 힘들어져요. 결혼 전에 만나면 점점 힘들어지고 남자들이 앞으로 여자들의 나이를 굉장히 따지고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나이가 많은데 가진 것도 없어. 그냥 애초에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나라 지금 30대 한 중반? 그 정도 되면 아예 뭐 선자리 같은데 안 나오게 될 건 남자들이 그냥 나이만 딱 얘기해. 어 35? 나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뭐 노산이나 난임 문제 나오면 더 심해지겠죠. 일본 같은 게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은 30살 되면 아예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본은 더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여자분들은 어떻게든 30 안 넘기려고 30살 되기 전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은 서른 되기 전에 남자가 그냥 쥐약까딘만 하면 뭐 그냥 결혼 생략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정말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현실 인지를 해야 돼요. 사실 여자 입장에서 결혼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이도 꽤 높아요. 남자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결혼 못하게 될 사람이 많다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정말로.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이제 뭐 노총과 노처녀는 흔해 빠지게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사니 모으기 힘들죠. 부모님 집에서 일 다니고 연애 포기 절제하면서 살면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20, 30대에 포기할 거 포기하면 40대부터 크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럼 다음 결혼은 못했지만 사실 돈 모은다는 게 간단한 겁니다. 돈 모으는 게 그냥 남들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그럼 돈이 모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 돈이 없죠. 왜 돈이 없을까? 남들 하는 거 다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남들 한다는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말도 안 해도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그 여자들끼리 한다는 그 트렌드가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요. 굉장히 명품 가방 같은 거 돈 많이 나가잖아요. 한 4,500만원 나가잖아, 하나에. 여행 한번 갔다 오는데도 200에 300만원 되잖아요. 여자들이 뭔가 하는 것들 중에 싼 게 없어요. 가성비가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면 지금 쿠케인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나이는 먹었는데 돈이 없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자꾸 소개팅을 빙자한 결혼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말로는 소개팅이라고 하지만 막상 대화 얘기를 주고받으면 소개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결혼 못하고 혼자 살게 되었을 경우는 이제 감안해야 돼요. 이제 여자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결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혼인은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여자분들 하나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남녀 인구 구조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어떤 그런 인구 증가를 일으키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뉴스에 보셨겠지만 인천 송도에 이민청 건립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민청을 왜 만들까요? 많은 이제 외국의 여자분들을 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수교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건수는 굉장히 늘고 있어요. 올해 지나면 굉장히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작년 대비 확실히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여자분들도 이제 결혼 못하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많이 생기는 거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남자들보다는 결혼이 쉬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여자들도 능력이나 조건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진짜로. 남자들이 점점 독해질 거야. 이제 뭐 남자가 여자 그냥 뭐 몸만 데리고 오면 되지.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남자가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런 결혼하면 남자들 무리해서 껴주지 않습니다. 바보 취급해요. 제 방송 보더라도 남자가 뭐 물속으로 했다고 하면 사람을 안 봐주잖아. 인정 못 받아요, 이제. 남자들도 그런 인정 못 받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요.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능력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수 있을 때 모아놔야 돼. 지금 뭐 명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명품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똥값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뭐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대한민국은 지금 뭐 이제 와서 뭐 결혼을 많이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셔야 돼요.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도. 그래서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간에 내가 결혼 못하게 됐을 경우도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뭐 결혼식에 나올 수 있고 결혼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